그렇습니까? 야, 원래 학교 가야 될 시기에 학교 가는 건데. 자, 그런 것들이었고, 조심해야 될건 살아있네였고요. 그 다음에 관계사절로 바꿨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쭉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퀴즈는 뭐 간단하겠죠. We have no time waste. 오케이.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틀렸다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We have no time waste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낭비할 시간이 없다 이거죠. 지금 여기에 We have no time waste가 우리는 낭비할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으면 어떻게 고쳐야 된다? We have no time to waste. 그렇죠. We have no time to waste 해야 되겠죠. waste가 낭비하다. 얘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는데 동사로서는 낭비하다. 동사죠. 그 다음에 명사로서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쓰레기라든지 폐기물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는 이 뜻인데 앞에 to를 붙여서 낭비하다라는 동사가 to를 붙여서 time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끊어있게 하면 we have no time to wait. time은 time인데 어떤 time? waste 할 time.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 살아있네를 검토해 볼 건데요. 시간 낭비하지 마라는 표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는 뭘까요? 그래서 don't waste time이라고 하면 시간 낭비하지 마라는 얘기고, 얘를 끊어읽기 하면 don't waste 다음에 time이 오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라는 얘기는 waste를 보고 동사의 종류 중에 무슨 동사라고 한다? 그렇죠. 타동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Visit Korea하고 같은 녀석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Give me some just drinking 하고 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 무슨 얘기하고 있냐. 나한테 달랍니다. 뭘 달래요? 주스 좀 달래줘. 주스는 주스인데 뭐할 주스? 그렇죠. 마시기 위한 주스를 좀 달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Give me some just drinking이 아니고 Give Give me some juice to drink. 그렇죠. Give me some just to drink. 이렇게 고쳐줘야 되겠죠. 좀 이따가 관계사로 바꿨을 수 있는, 관계사절로 바꿨을 수 있는 표현.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한 부분을 지금은 to 부정사의 형용사용법인데, 얘를 관계사로 한번 바꿔볼게요. 됐습니까? 마찬가지, 여기도 to drink. 뭐, 얘는 뭐, 주스 마시다가 뭐예요? drink some juice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drink라는 여기에 to drink가 앞에 오는 꾸미를 받고 있는 주스를 달고 가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달고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가질 수 있다는 얘기는 drink가 무슨 동사다? 타동사다. 됐습니까? 오케이. James has some friends to play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하고 있냐? James가 갖고 있는데 뭘 갖고 있어요? 친구 몇명 갖고 있죠? 친구는 친구인데 뭐할 친구? 그렇죠. 놀 친구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to play with 해야 되는 거죠. 그 이유는 play friends야? play with friends야? friends.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잘 보면 to 부정사의 형용사적용법 속에 뭐가 들어있는데 동사가 들어있는데 그 녀석의 꾸며임을 받고 있는 명사를 거꾸로 가지고 와서 어떤 간단한 표현을 만들어 봤을 때 play friends가 아니고 play with friends 해야 되니까 여기에 뭐에 있네? 살아있네. play with 하는 거. 그러니까 뭐 한국 학생들이 뭐 놀다라는 말 가지고 이걸 가지고 자 플레이가 놀다지. 그러니까 오해를 시키는 겁니다. 뭐, 자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건 뭐냐? 문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자신이 이해하기 위한 어떤 선생님의 설명 이외에 자신만의 방법이 있겠죠. 그 중에 많은 학생들이 하는 방법이 바로 의미를 가지고, 뭐를 공부하는 경우가 있다? 문법을 공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예를 들면, play 앞에다가 to를 붙이면,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하고. to play는 몇 가지 뜻이 있다? 네 가지 뜻이 있다. 노는 거, 놀기 위한, 놀기 위하여, 놀아서. 그러면 놀기 위한이란 뜻이 되죠. 그러면 놀 친구, 놀기 위한 친구, 놀 친구 똑같은 얘기고 놀 친구. 그러면 플레이가 놀다니까 놀기 위한 하면 투 플레이 하면 되겠고 뒤에서 앞으로 꾸며준다면 하면
그 뒤에서 앞으로 꾸며준다고 했으니까 friends to play 하면 놀 친구가 되겠네 라고 하면 뭐만 가지고 문법을 이해했기 때문에 가지고 했기 때문에 틀린 표현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이런 것도 의미만 가지고는 완성이 안 돼. 물론 의미를 가지고 문법을 공부하는 건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그걸로 100%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뭔가 빠질 수 있는, 특히 with 같은 이런 것이 전치사고 우리만의 전치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살아있네라고 선생님이 설명하는데, 살아있네를 실수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계속 보여주고 있어. Waste time, drink juice, play friends. 플레이 프렌즈 이상한데? Play with friends. 아, 여기는 살아있네. with이 필요하구나.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배웠던 것은 가주어 진주어.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1번 문법하고 2번 문법이 똑같이 다뭘 다루고 있냐면, 투부정사를 다루고 있어요. 1번은 형용사적 용법이고, 2번은 뭔데, 뭐를 가리키냐.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인데? 명사적 용법인데, 명사가 할수 있는 일이 주어, 목적어, 보어를 할수 있죠. 그 중에 주어를 시켜놨더니, 이 주어가 너무 길어져서 뒤로 가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거기에 플러스, 뭐? 의미상의 주어까지 설명되어 있는 문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to exercise regularly is important. 그렇죠. regularly 뜻이 뭐니까? 그러면, 어찌 뭐 하는 것된 거죠. 어찌 뭐 하는 것,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어떻다, 중요하다니까 얘는 어떻게 표현합니다? Important to exercise regularly.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나는 뭐 규칙적으로 운동하든 안 하든 상관없는데, 너는, 네가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건 중요해라는 말을 해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네가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건 중요해라는 표현 어떻게 된다? To exercise regularly. 그렇죠. 여기다 for you를 쓰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이걸 보고 의미상의 주어라고 한다. It is important for you to exercise regularly. 그렇습니까? You are important야. To exercise regularly is important야. is important. 어떤 행동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지. 너가 중요 인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오케이. 그 다음에, to catch a cold in winter is easy. 뭔 얘기 하고 싶어요? 언제, 뭐 하는 거 하고 있죠. 언제 뭐 하는 거? 겨울에 감기에 걸리는 것은 어떻다? 쉽다. 됐습니까? 겨울에 감기에 걸리기가 쉽다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엇이 심리니까. 여러분들이 뭘 찾아낼 줄 알아야 된다? 주어의 덩어리를 찾아낼 줄 알아야 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is로 대체하고 뒤로 보낼지를 찾아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다가 좀 이따가 뭐할 거냐. 딴 사람은 감기 잘안 걸리던데, 내가 감기에 겨울에 잘 걸리더라는 얘기를 추가시켜 볼 거예요. 뭐 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됐습니까? 자, 일단 그거 안 하고, 가주어 진주어 문수는 어떻게 되고? To catch a cold in winter. 이렇게 될 거고, 이제 내가 딴 사람은 겨울에 감기 안 걸리는데, 우리 집에서 나는 잘 걸려라는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For me to catch a cold in winter. 여기다가 for me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It is easy for me. 내게는 너무 쉬운 일이야. 아, 난 식은 죽 먹기야.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거. To catch a cold in winter. 겨울에 감기 걸리기가 내게는 쉽더라. 그러면 I am easy야. To catch a cold in winter is easy야. Winter is easy. 난 쉬운 놈이다가 아니고 겨울에 감기 걸리는 것이 쉽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of me가 아니고 뭐다? For me다. 됐습니까? 이런 것들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있을 겁니다. 오케이. 뭐 이렇게 있는데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거, 지금까지 배웠던 문법이 나와 있는 문장은, 아, 이거 그거 들어있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해야 되겠죠. 자, 나의 특별한 여행 일기. My special journal. My special travel journal. 이거야. My special travel journal. 오케이. 이거 전체의 제목은 My travel, my way. 나의 여행, 나의 방식. 뭐 이런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방식대로 여행하는 거. 요즘 같은 시대에 트래블 하기 힘든데, 그쵸? 됐습니까? 그리고 본문의 제목은 My Special Travel Journey였습니다. 안녕, 나는 루시 헌터고 런던에 살아.
됐습니까? 뭐 그냥 자기소개하는 거죠. 인사하고. 됐습니까? Hi. Hi, I'm Lucy Hunter and I live in London. 됐습니까? And I live in London. 됐습니까? 보면 여기 생략할 수 있는 게 있죠? 생략할 수 있는 건 뭐? 그렇죠. 이래서 날려버리면 되겠죠. 됐습니까? Hey, I'm Lucy Hunter and live in Londo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첫 문장에서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군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이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뭐 who is what is the name of the writer? 알수 있죠? 그렇죠? What is the name of the writer? 작가 이름 뭐니? 됐습니까? 그다음에 where does the writer live?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도 할수 있죠. 어디에 산다? 런던. 그렇죠. 런던은 시티 네임이야? 아니면 컨트리 네임이야? 시티 네임이고 어느 나라에 있어요? 그렇죠. 잉글랜드에 있죠. 영국 런던이라고 하고 싶으면 여기다 쉼표하고 잉글랜드 이렇게 붙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구미 이렇게 얘기하죠. 얘들은 구미 대한민국 짠 것부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I live in London, England. 그래서 잉글랜드는 보통 잉글랜드는 좀 제국주의 시대 때좀 나라가 복잡해요. 뭐 나라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또 섬이 하나 있습니다. 마치 일본과 우리나라 같은데 얘가 이 나라를 침략해갖고 식민지로 만들어버렸어. 됐습니까? 근데 얘들이 여기 독립했어. 됐습니까? 여기가 독립했나? 밑에가 독립했나? 아일랜드예요, 여기가. 한국, 그러니까 일본하고 한국 같은 관계인 거예요. 근데 얘들 침략해서 먹고, 독립했고, 독립했는 나라는 독립해서 잘 살고, 아, 여기가 독립했지, 쉽다. 얘들은 독립해야 되겠다고 막, 좀, 뭐 테러 막 걸리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뭐, 요렇게 잉글런드라고 부르고요. 뭐, 얘가 식민지로 이렇게 식민지, 뭐 옛날에 많았어요. 이걸 합쳐서는 뭐라 그러냐, UK라고 그래요. 됐습니다. 뭐, 같은, 뭐, 우리 입장에서 뭐, 같은 나라 같습니다. 다 영국을 얘기하는 그런 말입니다. United Kingdom, 연합, 뭐, 왕국, 뭐,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뭐, 그렇고요. 첫 문장에서 그러한 정보들이 들어있었고요. 오케이. 그 다음 문장에 뭐, 특별한 게 있나? 보겠습니다. 자, 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cook이야, 덩어리야? cook이죠. 그러면 이 동사는 당연히 무슨 시제? 과거시죠. 과거에 자신들이 했던 얘기를 할 뿐이죠. 누가, 우리 가족이 뭐 했다? 휴가 갔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long? 또는 for how many days? 됐습니까? 며칠 동안?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 문법 공부할 때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있으면 자꾸 무슨 시제를 썼지만 얘는 그게 아니야. 얘가 3일 동안 휴가 간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휴가를 간게 아니라 어떻게 휴가를 갔다 온 거예요? 요렇게 3일 동안 휴가를 갔다 온 거죠. 그렇죠? 지금도 휴가가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제는 무슨 시제 써야 된다? 과거 시제. 그 다음에 휴가 가다라는 표현은 통째로 알아둬야 돼요. 그렇죠? 휴가 가다가 뭐예요? Go on a vacation. 근데 얘 영국인데 go on a vacation 안 했을 것 같은데 go on a holiday 했을 것 같은데. 됐습니까? vacation은 미국식 영어고요. holiday가 영국식 영어입니다. 어쨌든 뭐 얘는 뭐 하여튼 go on a vacation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거 과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3일 동안이란 표현은 뭐뭐 동안이죠. 동안 3종 세트 중에서 뭐 써요? for 쓰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어떤 것 동안은 during, 누가 뭐뭐 하다 동안은 while 이것들 구분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아니나 다를까, 그 휴가 동안이라는 말이 그 다음 문장에 나오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지난주에, last week, 누가 뭐 했다? family가 뭐 했다? went on a vacation. 됐습니까? my family가 went on a vacation 했다. 그 다음에 how long? 됐습니까? 오케이, last week, my family went on a vacation for 3 weeks. 고 on a vacation 통째로 외워두라고 했고 그 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쿡이죠. 과거 쿡이니까 그래서 얘랑 이런 관계가 있고 how long에 대한 대답. 그러니까 이 문장 속에 들어있는 정보 그렇죠? 누구네 가족이? 켈리 헌터였나요? 루시 헌터였나요? 그렇죠. 뭐 하여튼 무시무시 헌터 씨가 뭐 조상 중에 사냥꾼이 있었나 봐요.
됐습니까? 걔가 언제 며칠 동안 뭐 했다라는 얘기 안 했어. 지난주에 3일 동안 휴가를 갔다 왔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얘가 뭘 갔다 왔다, 어떤 트래블을 갔다 왔다는 얘기고, 트래블 간 동안 뭐 했다? 전의를 썼다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뭐 여러분들 성과 부분 아직 안 들어갔다 그랬나요? 오케이. 얘 전이 A일기장의 특징은 글만 쓴게 아니라 저 뭔가를 뭐 했다 그랬어요. 캡처 하려고. 됐습니까? 캡처 뭐 하다? 그렇죠. 뭔가를 딱저 잡아놓는 거죠. 기억 속에 캡처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아니다 이거 나오죠. 됐습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파우롱에 대한 대답인데 어떤 보통아이죠? 여행 동안 나는 무엇을 간단한 그림들을 뭐 했다? 그렸다. 어디에? 내 일기장에. 됐습니까? 자, 이 그렸다 동사의 시제를 결정해야 되는데 당연히 무슨 시제죠? 그렇죠. 얘가 여행 가서 했던 거 과거에 했던 행동이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간단한 그림. 뭐 간단한이라는 어휘 아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겠죠. 됐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행 동안 during the journey 이런 것들 뭐 trip 대신 쓸수 있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에 여행을 뜻하는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trip 썼고요. 누가 뭐 했다? 오케이. 뭐 물감으로 그렸나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페인티드가 아니고 드루를 쓴 거죠. 아이가 메이드 했다. 됐습니까? 뭐 드루 대신 써도 되겠죠. 무엇을? simple drawings. 그렇죠. pictures는 약간 물감 넣는 그림 느낌이고요. 됐습니까? I made simple drawings. I drew simple drawings. 어디다가? in my journey. In my journal. 온 아닙니다. 인입니다. 됐습니까? In my journal. 내 일기장에. 자, 똑같은 동안인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3일 동안은 for 3 days, our trip 동안은 during our trip. 한번 길어봤자 is로 바꿔줄 수 있는 어떤 것 동안은 during 어떤 것 상당했고요. 그다음에 뭐 make drawings 하면 그림 그리다라는 표현이 되고요. 시제 무슨 시제 당연히 선택해야 된다. 됐습니까? I made simple drawings. 오케이, simply 이런 뜻이면 simply는 무슨 뜻이겠어? 간단하게겠죠. 얘는 어찌고요? 얘는 어떤이겠죠? 얘는 어떤이 필요하죠? 어떤 그림을 그렸다? 간단한 그림을 그렸다. 됐습니까? 자, 일기장에 뭐만 쓰는 줄 알았더니 글만 쓰는 줄 알았더니 얘는 특이하게 made simple drawings까지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자기가 그린 걸 자랑질하고 싶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 자신의 이 방법, my way죠. 얘만의 방법입니다. 그렇죠? 됐습니까? 얘만의 방법이 왜 그렇게 했다라는 거. 왜 그렇게 made simple drawings 했는지 여기 나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뭐였다? 아주 좋은 방법이었는데. 자, 이거의 주요 문법이 등장했죠? 그렇죠? 이거의 주요 문법 뭐? 예? 그렇죠.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 모든 특별한 순간을 캡처하기 위한 방법. 그러니까 아주 좋은은 앞에서 꾸밀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모든 순간을 포착하기 위한 그러니까 방법이 양쪽에서 막 꾸밀 맞고 있어. 앞으로 앞에서도 꾸밀 맞고 뒤에서 꾸밀 맞는데 얘는 길었으니까 길어가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표현 시제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at was a way 하면 되겠죠. That was a great way. 그렇죠? 어떤 to capture what? special moment 하면 되겠죠. All the special moment 됐습니까? That was a great way to capture all the special moments 됐습니까? 자, 이 문장이 중요한 게,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투부정사의 형용사 제공법이 들어있다. way가 방법이란 뜻이니까 명사고, 형용사의 꾸임 받을 자격이 충분한데, 포착하다라는 말은, 하다시니까, 방법을 꾸밀 수가 없죠. 포착하다를 포착하기 위한 해야 되니까, 이렇게 to를 붙여줬고요. 그 다음, capture라는 어휘, 됐습니까? capture라는 어휘, 뭔가 포착하다, 붙들어두다라는 어휘도 알아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that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that에 대한 얘기.
이렇게 앞에 있는 표현은 응용하면 되죠. 그래서 응용하면 뭐? Making simple drawings in my journal. 대신 왔죠. Making simple drawings in my journal was a great way to capture all the special moments. 됐습니까? 오케이. 얘가 뭐 대신 왔는지 얘기해 드렸어. Making simple drawings in my journal was a great way to capture all the special moments. 자, 근데 이 문장이 자, that 대신에 얼마든지 뭘쓸수 있냐면 써도 되죠. 근데 여기다 it을 쓰면 여기다가 it을 쓰면 여기다가 it을 쓰면 뭐처럼 보여요? 가수와 진주어. 그렇죠. 됐습니까? 자, 얘가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아닌 이유는 뭐를 보면 된다? 이 문장의 의미를 보면 돼요. 만약에 얘가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라면 얘 대신에 it을 써서 되니까 it을 썼다 치고 가주어 진주어 구문도 착각하기 딱 쉽게 생겼죠. 그럼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아닌 이유 보겠습니다. 만약에 얘가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라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되는 거냐? To capture all the moments 하는 것이 멋진 방법이었다. 모든 특별한 순간들을 포착해 두는 것은 멋진 방법이었다라는 얘기하는 건데요.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모든 특별한 순간을 포착하는 게 좋은 방법이었던 거야. 아니면 그림을 그려놓는 게 좋은 방법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절대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방법이 지금 이제 내가 이 삼과에 대해서 이게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가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냐면은 삼과의 주요 문법 두 가지 다가 투부정사야. 그쵸? 하나는 형용사정법이고 하나는 뭐야 그 명사정법인데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죠. 그러면 자 이게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정리를 잘 해놓은 학생들한테는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은 좀 정리가 제대로 안된 학생들은 오답률이 높아지겠죠. 하지만 정리가 잘된 학생들은 그걸 기다렸다는 듯이 아 이거는 가주어 진주어고 이건 투부정사 형용사정법이라. 그러니까 뭐가 벌어질 수 있느냐? 성취도의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잘 정리해둬야 되겠죠, 당연히.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에서 특히 중요한 게 전번에 여러분들 투부정사 그래버 타파로 같이 정리했습니다. 그때 그 여러분들 기억에 남는지 모르겠지만 내신 적중 실전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거 내가 문제 풀이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기억나는 게 이게 명형 분야 이게 무슨 적용법이냐 계속했어. 그러니까 이거에서 필요한 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기말고사만 치기 때문에 1과부터 4과까지 다할 거고요. 1과부터 4과 안에 주요 문법을 한번 정리, 어차피 해야 될 거니까, 주요 문법을 한번 정리해보면, 여러분 자꾸 까먹기 때문에, 어디 갔더라, 해야 될 거, 여기 있네. 해보면, 크게 보면, 관계사,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관계사 나오고요. 관계사가 지금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계사가 쭉쭉쭉쭉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나오고 있냐? 투부정사 나오고 있죠. 투부정사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so that 구문 여러분들 하는데요. so that 구문도 사실은 so that 구문은 여러분들 뭐할때 배웠어. 그렇죠. to 형법과 enough to do 바꿔 쓸수 있었죠. 이것도 그러니까 뭐랑 연결된 거냐 이거 to 부정사랑 연결된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좀 짜지부리한 것들 짜잘한 것들 뭐 해보면 뭐가 보이냐면은 뭐 사형식이니 both a and b니 뭐 수량 표현이라는 것들 그 다음에 조금 중요한 건데 따로따로 하고 있는 게 이제 수동태하고 그 다음에 현재 완료 이런 것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또 보이게 보면 뭐가 있냐면 접속사도 공통적으로 보인다. 접속사 파트 접속사는 제가 이제 사과 들어가기 전에 그래머타파로 한번 정리를 할 거고요. 뭐그 다음에 옛날에 했던 뭐 want a to do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다르게 있는데 크게 봤을 때 중요한 게 지금 to 부정사라 큰 줄기는 to 부정사랑 관계사야 제일 메인이 되는 거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하고 있었더라? 이걸 하고 있었죠. 이것은 뭐 특별한 순간을 포착한다.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문장이고 분명히 시험 문제 나올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올 수 있다. 대세 대한 걸 문제를 낼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투부 정사의 형용사적 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때 강조구문이냐 아니냐. 이 투두가 네 가지 중에 뭐냐. 사실은 네 가지가 아니죠. 몇 가지 더 있었죠. 투부 정사 워낙 뜻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것들을 각자 구분할 줄 아느냐를 물어볼 수도 있고. 됐습니까? 일단 다음 문장을 가기 전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뭐 일단 특별한 건 없습니다. 뭐 무슨 얘기죠? Hi, I'm Lucy Hunter. I live in London. 뭐 전체 이걸 보고는 전체 내용 정리합니다. 뭐 루시 헌터고요. 런던 사는 앤데 지난주에 얼마 동안 3일 동안 저 누구랑 같이 가족과 함께 I went on a vacation with my family 해도 되겠죠. 가족 여행 갔다라는 거.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얘가 그 여행하는 동안 뭔가 다른 애들이 안 하는 특별한 일을 했는데 뭘 썼는데 일기를 썼는데 그게 그냥 일기가 아니고 무슨 일기다? 그림 일기다. 됐습니까? 그리고 그림 일기를 한 이유는 뭐 하기 위한 뭐기 때문에 to capture all the special moments 하기 위한 아주 멋진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고요. 얘를 가지고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얘기는 뭐 이런 것들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My travel journal. my special travel journal. 뭐 본문 제목은 알아야 되겠죠. 오케이. 준비됐죠? 그래서 하이. Hi, I'm Lucy Hunter, and I live in London.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사실을 전달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무슨 주제? 여기는 현재 시제죠. 그쵸?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언제 있었던 일을 얘기합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얘기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무슨 시제? 과거 시제가 나온다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준비됐죠? 언제? Last week에 누가 went vacation 했다. 얼마 동안? 됐습니까? 3일 동안. 됐습니까? 이 문장의 시제가 중요하다. How long에 대한 대답은 있지만 이와 같이 단순 시제. 이 시제 써야 되는 이유는 바로 누굽니까? Last week. 언제? 지난주에. 됐습니까? 지금도 여행 중입니까? 아니요. 아니죠. 됐습니까? 그 3일 동안이라는 질문은 표현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How long에 대한 대답이다. How long은 이상하게 쓰고 있냐. 됐습니까? Last week 때문이다. 휴가를 가다는 통째로 알아두자. 뭐다? vacation. 됐습니까? 이런 것들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또 물어보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가볼까요? Trip I made in my journal. 그 다음에 diary. 됐습니까? 유제품 아니고요. 매일매일 아니죠. 됐습니까? 대열이나 데일리 아니고요. 됐습니까? 자, 이 문장을 통해서 루시 헌터가 좋아하거나 잘하는 일이 무엇임을 알수 있죠. 그렇죠? 뭘 좋아합니까? Making drawings. 물론 여행하는 거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일기 쓰는 거 좋아할 수도 있지만 확실한 건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됐습니까? 이 취미가 뭔지 확실하게 그럴 것 같은 가능성이 매우 높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스펠링 헷갈리기 쉬운 단어는 얘들 헷갈리지 말란 얘기고. 됐습니까? 다이 아이가 아이 됐습니다. 다이 어리. 얘는 대어리, 대어리. 얘는 데일리. 데일리 뉴스. 일간 뉴스. 됐습니까? 그다음에 뭐 이거의 중요한 문장이죠. 그래서 뭐 That was a great way to capture all the special moments. 특별한 순간들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대세 대한 얘기. Making simple drawings in my journal. 맞습니까? 그래서 capture는 올바른 형태가 뭔데? to capture인데, way를 꾸며주는 무슨 적용법이다? 그렇죠. way를 꾸며주는 형용사 적용법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참, 그러고 보니까 아까 뭐 하기로 해놓고 뭐안 했네. 역시 머리가 나빠, 나는. 됐습니까? 네. 뭘안 했지?
미안합니다. 그냥 지나갈 때 여러분 얘기했어야지. 됐습니까? 자, 첫 번째. 우리는 낭비할 시간이 없다였죠? 그쵸. 그러면 누가, 자, 관계사 절로 바꾸는데, 그때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넣어서 만든 거예요. 누가 낭비할 시간이 없단 말이야? 그렇죠. 우리가 낭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면 되겠죠. 그러면 we have no time which we can waste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여기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에 관계 대명사 쓸 거냐, 관계 부사 쓸 거냐인데 여기에 time이 달고 들어가요, 걍 들어가요. 그렇죠. We can waste the time이죠. We can waste it이죠. 이 선행사가 목적어로서 들어가죠. 그렇죠. 동사의 목적어로서 들어가니까 얘는 무수격 관계대명사다. 목적격이죠. 그래서 뭐 해버려도 된다? We have no time, we can waste. 해도 되고요. 얘를 더 줄여서 We have no time to waste 해도 된다는 거. 지금 선생님이 이거 왜 하고 있냐? 결국 관계사절이나 to 부정사의 형용사절이나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무슨 신데? 어떤 신데? 어디가 있다? 뒤로 가 있다. 됐습니까? 단 바꿀 때 조심해야 될건 관계사들은 뭐가 필요하다? 절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필요하다. 됐습니까? 근데 주어가 앞에 있는 선행사하고 같으면 그때 뭐라 그런다? 주격 관계대명사로 간다. 자, give me some juice to drink. 나한테 마실 주스라고 하는데 누가 마실 주스예요? 내가 안 먹었어요. 그렇죠. 내가 무슨 시제에 마실 주스? 그렇죠. 그러면 give me some juice까지 그대로 하고요. give me some juice. 위치 I can drink. 그렇죠. which I can drink. I will drink.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 여러분들 뭘 골랐다? 관계 부사 골랐다? 관계 대명사 골랐다? 그 이유는 주스가 걍 들어가죠. 됐습니까? I can drink the juice 하죠. 전치사 뭐 이런 거뭐 in, on, to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 뒤에 위치도 되고 that도 되고요. 그 다음에 I can drink which나 that 뒤에 I랑 can drink가 보여. 그 말은 여기다 뭐 해야 된다? 그렇죠. 생략도 가능하다. Give me some juice, I can drink 해도 된다. 됐습니까? 이거의 주요 주기가 왜 하필이면 1학기 동안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과 관계사를 한꺼번에 배울까? 됐습니까? Okay, 투부정사랑 so that 구문을 왜 같이 배울까? 여러분들 so that 구문 사과죠. 사과의 so that 구문이죠. 됐습니까? 사과예요. 아직 안 나왔어요. 다 연결돼 있죠. 자, 그다음에 James has some friends. James에게 친구가 있는데 이제 누가 뭐할수 있는 친구입니까? 친구. 그렇죠. 자꾸 누가라는 말을 바꿉니다. 누가라는 말을 자꾸 해. 그게 바로 뭘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절로 바꿔야 된다는 말이죠. 절이 누가 다가 들어있는 걸 보고 이걸 문법적으로 하면 주어 동사가 들어있는데 어떤 문장은 아니고 그게 뭐 명사적인 역할하거나 형용사적인 역할하거나 부사적인 역할하는 어떤 덩어리를 보고 절이라고 한다 했죠. 선생님이 끊어읽기 이런 식으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그 안에 누가 뭐 한다가 들어있으면 절이고 누가 또뭐 한다가 안 들어있으면 구라고 하는 것들이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제 바꿔보면 James has some friends. 저 friends인데 위치입니까? Who he can play with. 그렇죠. Some friends who he can play with. 너무 대충 썼나? Some friends who he can play with.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후가 여러분들 관계사 파트 공부할 때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있는 이 후가 선택지가 제일 많죠. 그렇죠? 여기에 이렇게 생긴 게 있어. 그럼 무슨격이란 얘기고 목적격이란 얘기고 그럼 여기 되는 건뭐 후도 되고 훔도 되고 됐도 되고 생략도 되죠. 됐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다 까먹었잖아. 솔직하게 얘기해봐. 다시 되살려줘야죠. 됐습니까? 초이는 뭐 걱정거리 있어? 오케이. 지는 학교에서 막 지는 다 빼고 왔어.
그런 것들이었고요. 자, 그 다음 파트. 자, 본격적인 이제 날짜가 막 나, 말, 날짜. 지금부터 나온 내용은 어디에 들어있는 내용이란 걸알 수가 있어. 날짜가 막 나오니까. 그렇죠. 트래블 저널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란 걸알 수가 있죠. 됐습니까? August 5th고요. August 5th. 이게 5라고 안 읽죠. 이게 원래 정식이야. 몇 번째 날 이렇게 읽는 게 원래 정식이야. 물론 August 5라고 읽어도 되는데요. 원래 원칙은 August 5th라고 8월의 다섯 번째 날. 됐습니까? 자, 드디어라는 표현이에요. 드디어 누가? 우리가 어디에? 스톤헨지에 뭐에? 이거는 이제 수거죠, 수거. 그렇죠. 무슨 시제예요? 과거 시제인데 이 녀석이 똑같이 생겼죠, 3시가. 그렇죠. 됐습니까? 왔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말스럽게 안 하고 영어스럽게 하니까 이렇게 이상해 보이죠. 이거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드디어 우리는 어떤 무엇에 발을 들여왔다? 지구상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장소들 중 하나인 스톤헨지에 발을 들여왔다. 자, 요거 이렇게 붙였어. 얘를 보고 어떤 방식, 무슨 문법으로 붙일 수가 있냐? 바로 동격이죠, 동격. 됐습니까? 이쪽이 내 친구인 아무개야. 이것이 바로 지구상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장소들 중 하나인 스톤헨지야. 이게 동격이라는 문법입니다. 쉼표가 있겠죠. 됐습니까? 이게 동격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꽤 긴데요.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게 보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뭐도 보이냐면 이것도 보이네요. 쉬운 문제 내겠다는 거야. 바로 뭐냐?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됐습니까? One of the 최상급. 뭐 최상급 없어도 마찬가지야. One of 뒤엔 셀수 있고 반드시 복수라 해야 돼. 왜냐하면 One of 표현 자체가 한개중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 중 하나야. 이거 반드시 복수형이고요. 중학교 선생님들이 이건 시험 문제 내기 참 좋아합니다. 왜? 눈에 별로 안 띄거든. 어? S를 붙이냐 마냐 이거죠. 됐습니까? 아, 치사하게 이러고 가지고 시험 문제 냈어요. 그런다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뭐 그런 표현이니까, 됐습니까? 일단 뭐 드디어란 표현은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 칸이 이렇게 된거 보니까, at last일 것 같네요. 됐습니까? at last, finally. 됐습니까? 자, at last란 말을 넣어서 얘가 어떤 느낌,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아까 문법이나 뭐 여기 들어가라 어휘나 이런 거 살펴봤으니까요. at last란 말을 왜 넣었을까? 얘가 그동안 엄청나게 가고 싶어 했는데, 드디어 왔어. 이런 느낌. 됐습니까? 그러니까 at last라는 이다 어휘를 집어넣음으로써 얘가 그동안 좀 엄청나게 오고 싶었는데 못 오다가 왔다라는 느낌이 at last라는 표현을 넣음으로써 느껴지죠. 됐습니까? 자, 이제 we 주어 시작하죠. we가 뭐 했습니까? we set 한 거죠. set 중에 몇 번째 거? 그렇죠. 과거 시제죠. we set. 그 다음에 전치사 뭐 하나 붙여야 되겠죠? 그렇죠. at이 좋겠습니다. 손가락을 가리키는 거. in을 쓸 수도 있는데 at이 좋겠고요. at Stonehenge죠. we set foot at Stonehenge. 아니나 다를까 아까 얘기했던 쉼표가 있죠. 이 쉼표는 일반적인 쉼표가 아니고 뭐라 그런다? 동격의 쉼표. 됐습니까? 뭐인 뭐. 됐습니까? this is my friend 쉼표 제시 뭐 이런 거 하듯이. 됐습니까? we set foot at Stonehenge. 그 다음에 이제 동격 했으니까 이제 그 녀석 나오겠죠. one of the most 미스테리어스 해놓고 얘 주시하란 말이죠. Places on Earth. 됐습니까? At last, we save the Stonehenge. One of the. 자, 그러니까 여기 간단해요, 이거 진짜. S 요거 하나 빼놓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인 뭐에 발을 들였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 쉼표가 그냥 쉼표가 아니고 뭐라 그랬고 동격이라 그랬고 동격은 어떤 것에 대해서 뭐할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쉼표 없애고 뭐 넣어도 되는지 알아? 를 넣어도 되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참고로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동격이 가만 보니까 어떤 스톤헨지 하고 있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지구상에서 가장 미스테리한 장소들 중 하나인 스톤헨지. 어떤 스톤헨지라고 할수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 위치는 뭐에 왔다? 스톤헨지. 선행사가 스톤헨지인 거죠. 그리고 얘 위치 뒤에 얘가 있는 걸로 봐서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주격 관계 대명사. 생략할 수가 없는데, 뭐 플러스 뭐니까? 주격 플러스 비동사니까 날려버린 거네. 됐습니까? At last. 자, 여러분들 이제 그 관계사라는 걸 배웠으니까 이런 표현들도 이런 문법적인 내용도 알아둬야 돼요. We set foot. 뭐 일단 여기서 얘기했던 거, set 두 번째인데, set foot at이나 어디에 발을 들여놓다. 뭐 이거 그냥 뭐 귀찮으면 arrived at과 결국 같은 의미를 어디 도착했다는 얘기니까 내용상 이런 뜻이다. 뭐얘 바꿔 쓸수 있는 게 finally나 뭐 in the end, at the end 됐습니까? finally 이런 것도 있고요. one of 최상급, 뭐, 최상급 있건 없건, 어쨌든, one of the end 반드시 복수명사. 됐습니까? 이걸 보고, 제 중학교 때 뭐, 또 뭐, 영어 선생님이, 야,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다잉? 이렇게 수업했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 놓고, 그냥 이 한마디 하고 시험 문제 냈더니 애들이 우르르 틀리는 거죠. 됐습니까? 눈에 띄지도 않잖아.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은 이런 겁니다. 오케이,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오케이, 차로 2시간을 달린 후에 누가, 우리가 이 말이죠. 우리가 그렇죠? 이 표현 어떻게 할까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거 영어로 표현했는 거 보면 되게 허무합니다. 됐습니까? 뭐차 타고 운전하다가 아니고요. 이거를 차 타고 어디 가는 것을 한 단어로 그냥 해놨어요. 차 타고 어디 가는 것이 이한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됐습니까? 이한 단어가 동사도 되지만 차 타고 어디 가는 것도 돼요. 이 단어가 있습니까? 자, 어쨌든 어떤 이거를 보고 뭐뭐 하다 후회일 수도 있고 어떤 것 후회일 수도 있는데요. 얘는 뭘 선택했냐? 어떤 것 후회를 썼어요. 얘는 뒤에서 이렇게 앞으로 꾸미고 있고요. 있습니까? 그다음에 뭐 누가 우리는 뭐 마침내란 말이 또 마침내 되게 많이 쓰네. 그렇죠? 마침내 뭐 했다? 도착했다. 오케이, A로 시작할 수도 있고 R로 시작할 수도 있는데 A로 시작하면 뒤에 전치사가 필요하고 R로 시작하면 전치사 쓰면 안 된다. 얘는 자동사고 얘는 타동사다. 됐습니까? 오케이, A로 시작하는 게 뭐고 R로 시작하는 게 뭔지 기억들 나십니까? 오케이, 시제는 계속해서 과거 시제입니다. 여기는 계속해서 이기장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전달하고자 할 때는 과거 사실을 전달하고자 할 때는 계속해서 무슨 시제 쓸 거다? 과거 시제. 됐습니까? After a 2-hour drive. After a 2-hour drive, 어디로부터? From our house는, 홈 했네요. 뭐 왔고요. 어디에 있는? In London. 됐습니까? After a 2-hour drive from our home in London. 누가 뭐 했다? We finally, 아, 이거 썼네요. got to 썼네요. got to 전해지. 됐습니까? 오케이, 뭐, 같은 표현이 arrived at 하고 같고요. reach를 쓰면 reach는 무슨 동사기 때문에, 타동사기 때문에, 비지타고 똑같은 급이란 말이야. We finally reached Stonehenge. We finally arrived at Stonehenge. We finally got to Stonehenge. 됐습니까? 자, 여기서 눈에 띄는 건 일단 뭐가 있냐? 바로 선생님 제일 먼저 얘기할 거. 일단 이 단어, 이게 차로 가다, 차로 가는 것이란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운전하다란 동사 되지만 차 타고 어디 가는 것이야. 자, 근데 하나 더 눈에 띄는 건 2시간 차로 갔다는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이것 때문에 뭔 일이 생겼는지 내가 옛날에 얘기한 적 있어. 자, 뭐 나왔을 때 했냐? 예를 들어서 난 4살이에요. I am 4 years old. 그렇죠? 그녀는 뭐 9살 먹은 학생입니다. She is a 9-year-old student.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자, 선생님 여기에 저 2보다 많은 숫자가 나왔으니까 복수명사 나왔는데 여기는 마찬가지 똑같은데 왜 여기 S 안 된다니까 이거. 이게 한 단어라 됐습니까? 얘가 그냥 한 단어야. 어떤이랑 어떤 9살 먹은 됐습니까? 특징은 여기에 다 대시가 있습니다. 여기 대시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S 쓰면 자 이번에는 아까 전에는 잘 보세요. 아까 전에 요 바로 앞 문장에 one of the most mysterious places
오늘 S였죠. 그렇죠? 아까는 S를 넣어야 된대. 이번에는 S를 넣으면 안 된대요. 왜 연달아 있을까? 됐습니까? 하나는 둘다 넣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둘다 빼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각 이유가 있어. 아까 전에는 가장 미스테리한 장소 들중 하나다라는 얘기 하니까 one of the most mysterious places 였고요. 이번에는 2시간짜리 운전입니다. 2시간. 이게 한 단어란 말이야. Hours 하면 절대로 안 돼. 됐습니까? 2시간짜리 운전. 2시간 차 타고 가는 것. After, 그리고 얘가 어가 도대체 왜 있을까? 어투 이런 거저본적 없죠, 여러분들. 어투맨 한 적이 없을 텐데 얘는 누구 때문에 온 거야? 드라이버 때문에 온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투가 선생님, 어투는 절대 있을 수 없나요? 있을 수 있네, 이렇게. 됐습니까? A 2-hour drive. A 2 애플 하면 만약에 A 2 애플 하면 뭐야? 하나 둘 사과. 이상하잖아. 그렇죠?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이건 되네요. A 2-hour drive. 오케이. 그다음에 그차 타고 간게 출발점이 어딘지를 얘기하려니까 전사 뭘 썼다? From 어디에 있는 집인지 얘기하려니까 전사 in 어디에 도착했다 할까? To. Get to. 어디에 도착하다. Get to. 전치사 몇개 보입니다. 전치사 몇 개. 됐습니까? 오케이. 출발점이 어디다라는 게 drive from our home in London. 됐습니까? 런던에 있는 집이니까 home in London 했고요. 그다음에 get은 어디에 도착했다 할때 자동사니까 arrive처럼 자동사니까 get Stonehenge가 아니고 get to Stonehenge 해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하면은 이제 이제 첫 여행 장소 8월 5일이 첫날인데요. 3일 동안 했으니까 8월 5일 일기 있을 거고 6일 일기 있을 거고 7일 일기 있겠죠. 됐습니까? 첫 장소가 스톤헨지고 스톤헨지는 미스테리한 장소 중에 하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런던 여기서 스톤헨지 가려면 어디서 출발하면 얼마 걸린다는 거 나옵니다. 그래서 런던에서 출발하면 몇 시간 걸린다? 2시간 걸린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영국의 교통 사정이 우리나라랑 비슷하다면 그 서울에서 구미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거리에 스톤헨지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우리도 한 서울 그쵸 그렇죠, 일단 막 거의 이제 서울 이렇게 딱 톨게이트 딱차 타고 지나갑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부터 목적지가 가는데 한더 많이 걸리죠. 그렇죠. 친척들 결혼식 뭐 간다고 가보면 아 서울이다. 다 왔다! 이랬는데, 언제 도착해? 언제 도착해? 왔는 만큼 가야 되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 정보들이 들어있습니다. 차 타고, 얘들이 교통수단 뭐 타고 갔다, 기차 타고 갔다, 지하철 타고 갔다, 아니고 자기 집 차로 갔고요. 런던에서 2시간 걸리는 거리에 스톤헨지가 들어있다는 내용. 자, 그래서, 자, 이거는 예전 선생님이 이거 하겠죠. 됐습니까? 왜 표시했습니까? 이번엔 뭐? 가주어, 진주어 공원이죠, 이번엔. 됐습니까? 오케이. 그저 놀라왔어. 뭐가 놀라웠는데? 원형으로 둘러서 있는 거대한 돌들을 보, 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주어가 엄청 길죠. 됐습니까? 오케이. 시제는 과거겠죠. 됐습니까? 그저라는 말은 just 같은 걸로 표현할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amaze를 변형시켜서 쓸 건데요. amaze를 변형시켜서 쓸 건데, 원형으로 둘러싼 거대한 돌들을 보는 게, amaze한 감정이 들도록 만들었어. 얘들이 amaze한 감정을 느껴. 어메이지한 감정이 들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amaze를 두 가지 형태 변형 중에서, ing야, ed야, 아이엔지. 를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되는 거죠. ED 써 있으면 잘못됐다. ING다. 그 다음에 이제 원형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대한 돌들 하면 이걸 뭐지? 동그란 돌들이야. 뭐로 된 원형이란 말이야. 뭐로 된 재료를 나타내는 전치사가 바로 뭐다? 어부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보다가 그건데 보다를 보는 것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살펴야 될 문법적인 것도 미리 살펴봤고요. 그래서 시작은 it was just amazing. 그렇습니까? 뭐 하는 것? To see the ring of huge stone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동그라미는 몇 개? 동그라미 몇 개? 한 개. 돌은 몇 개? 여러 개.
됐습니까? 오케이. 수소엔진은 몇 개의 원형 형태다? 한 개의 원형 형태다. 그러니까 몇 개의 돌로 구성된, 개수는 모르겠지만 여러 개의 돌로 돼 있는 그 돌들의 사이즈가 어떻다? 그렇죠. 빅도 아니고 빅보다 뭐 extremely big 이런 뜻입니다. very big, 엄청 big. 됐습니까? 그래서 빅 대신 쓸수 있는 휴즈고 반대말은 타인이라고 우리할 때 살펴봤죠. 오케이. 자, 이 자리에 that 됩니까? 안 되죠, 이번에는. 아까 전에 that was a great way 할땐 that 대신에 is 돼요. 됐습니까? 어떤 행동을 잡아왔기 때문에 앞에 왔던 어떤 거, 그것이 뭐 저것이 뭐 아까 얘기했던 그것이었으나 that was a great way 할땐 돼요. 그리고 그건 절대로 is로 바꿔도 가져진 주거 구문이 아닌데 딱 얘랑 똑같이 생겼죠. 아까 전에는 it was a great way to capture 블라블라 이렇게 돼 있었죠. 그쵸? 근데 왜 it was just amazing 생긴 게 되게 비슷하지만 얘는 저 무슨 제곱법이다 명사. 아까 전에는 뭐 형용사 제곱법이었어. 됐습니까? 아예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죠. 됐습니까? 얘는 이게 아니고 것이죠. 것. 됐습니까? 형용사 제곱법 아니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 표현을 내가 뭘 물어볼 거냐면 똑같은 내용을 amazing 안 쓰고 싶고 amazed를 쓰면 어떻게 될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됐습니까?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It was to, 그러니까 이 문장은 To see a dawning of huge stones was just amazing. 보는 게 놀라운 감정이 들도록 만들었다니까 ing 썼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돌 크기가 하도, 자, 스톤헨지에 가보면 알수 있지만, 주변은 그냥 벌판이야, 벌판. 그 주변에 돌도 없어. 알겠습니까? 그냥 풀이 많이 나 있고, 뭐, 나무가 있고, 이런 장소입니다. 그 주변에 아무리 둘러봐도 돌을 구할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 먼 곳에서 끌고 왔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습니까? 기원전 몇천 년 전에. 지금 현대 기술로 그 거대한 돌들을 꼴꼴라 그래도 뭐 물론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렇죠? 뭐 웬만한 지금 뭐 트럭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거를 그때 트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 돌을 도대체 어떻게 끌고 왔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긴 거죠. 됐습니까? 예, 엄청난 노동력을 생각하고 피라미드도 마찬가지. 피라미드 뭐 보면은 뭐돌 하나가 우리 교실 반만 합니다. 그렇죠? 예. 이만 교실만한 돌도 있고요. 밑에 있는 돌들이. 그 마찬가지 여러분들 뭐그 사진 봐서 알잖아. 이집트 피라미드. 그렇죠? 주변에 뭐 모래 벌판이잖아. 그렇죠? 그 전부 다 이게 하류에 있기 때문에 하류에. 그렇죠? 바위 또 깨뜨려. 조약돌. 그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그 피라미드가 있는 곳은 다 하류니까 거대한 것들이 다 쪼개져서 모래가 돼 있는 상태. 그럼 그 돌들 어디서 갖고 온 거야? 저 위에 상류에서 끌고 온 거예요. 그 돌을 어떻게 쪼갰느냐? 또, 뭐 지금 뭐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이렇게 돌에다가 틈을 만들었어요. 틈. 쐐기로. 점선처럼. 틈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물을 부어놔요. 그렇죠? 겨울이 되면 이제. 그렇죠. 그래서 쫙 쪼개졌을 것이다. 추측이야, 추측.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궁금증이 나옵니다. 어떻게 저 거대한 돌들이 여기에 스톤헨지가 만들어진 장소에, 그러니까 이제 뭐 얘가 배경 지식이 좀 있는 거죠. 스톤헨지를 만드는 데 사용된 이 돌은 이 근처에서 발견된 돌이 아니다. 배경 지식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일단 이 표현을 할때 방법을 묻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암만 길어봤자 데이죠. 근데 뭐 시제가 과거기 때문에 뭐 두냐 더즈냐 따질 필요 없고 됐습니까? 그냥 그 녀석 쓰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저 거대한 돌들이 자 여기에 저인데요. 이거 대시 떠오르는데 대시를 못 쓰죠. 그렇죠? 대시 아니고 얘 때문에 못 써야 돼요. 노우즈 써야 되죠. 그렇죠? 오케이. 그다음에 거기에 말이죠. 뭐 대열 같은 거 쓰면 되겠네요. 그냥 이거. 그니까 거기에 도착했을까? 도착하다 뭐 이걸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렇죠. 그니까 앞에 얘기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이거 정확하게 몇천 년이라고 얘기 안 하죠? 그렇죠. 2000은 2000즈야, 2000드야, 드.
X 쓰면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할 때는 단위 명사에 S 쓰면 안 된다 그랬어. 근데 얘는 S를 써야 되는 표현이라죠. 그 다음에 요거 전에 하면 어고랑 비포랑 있는데 이거 어고 써요? 비포 써요? 아유 저미야 어고 써야죠. 콕이죠 콕. 그렇습니까? 그 시점.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시제도 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how. How did Huge stones가 뭐 했을까? Get 했을까? 어디에? There. 언제? Thousands of years ago. 했을까? 수천 년 전에 했을까? How did they get there? 맞아. How did they get there? How did those huge stones get there? Thousands of years ago.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첫 번째 질문, 얘가 어떻게 도착했을까? 얘 질문을 뭐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안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란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것들이 뭐죠? 그렇죠. 휴즈 스톤드는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라는 말은 왜 있는 거였을까? 이 말이죠. 얘는 이걸로 해도 되고 두 단어로 해도 되죠. 됐습니까? 두 단어가 뭔데? For what? 됐습니까? For what? 근데 what이 앞에 있고 싶어서 for 뒤로 던져버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at 시제가 과거니까 what were they for? 됐습니까? What were they for? For what were they? 였습니다, 원래. For what were they? 뭐 때문에 그들이 존재했던 것이니까 이건 이제 비동사가 무슨 뜻으로 영어스럽게 생각하면 존재하다, 있다의 과거입니다. 왜 있었던 걸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거대한 돌들이 운송한 방법과 그다음에 그것을 만든 이유, 스톤헨지를 만든 목적, 됐습니까? 뭐뭐하기 위하여 만들었다. 됐습니까? 뭐 여러분들 추측하는 건 전번에 시간에 얘기했는데 뭐라고 추측했습니까? 오늘이 몇월 며칠인지 알기 위하여. 그렇죠. 뭐의 역할? 캘린더의 역할일 거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말하기입니까? 의견 말하는 거죠. 의견 말하는 건 시제가 당연히 뭐겠어. 그렇죠. 요거 현재로 해야 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무슨 시제야? 그렇죠.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 표현 불가사의로 남아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그렇죠. 뭐야 펭귄이죠 이거.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For a long time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난 생각한대. I guess 같은 얘기죠. I guess, I suppos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니까 이거 스톤헨지가 불가사의로 오랫동안 남아 있을 것이다. 무슨 문? 그렇죠. 근데 여기 칸 이런 거 보니까 그렇죠. 원래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that이 있어야 되는데 이 that 뭐한 거예요? 생략한 거죠. 마치 무슨 격 관계대명사처럼 격 관계대명사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생략할 수 있는데 각각 이유가 다른 거예요. 목적어 관계대명사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겉 만드는 대신 내 목적어라서. 그래서 뭐 스톤 헨지즈 더 스톤 헨뭐 스톤 헨지 윌 깔로 시작하는 건가요? Remain 어떤 a mystery 어떤 아니면 remain what이네요. Remain a mystery. 그다음에 됐습니까? I think that 여기에 선생님이 설명한 거 뭐냐? 대시 생략됐다. 됐습니까? 근데 관계대명사 아니다. 의견 말하기 표현이다. I think that, I guess that. 완벽한 문장 왔다. 그 다음에 remain 어떤 것. 자, remain 대신에 뭘 써도 똑같은 뜻이냐? Stone Age will be a mystery 해도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Stone Age는 뭐일 것이다? 미스테리일 것이다. 미스테리 삼키는 그러니까 be 대신에 remain을 넣으면 좀 이런 느낌이 추가되는 거죠. 됐습니까? Will remain a mystery for a long time. 됐습니까? 이러면서 일기를 끝내야 될것 같네요. 그쵸? 자, 일기 끝내기 전에 얘가 이제, 여러분 선생님 교과서가 없어요. 불행하게도. 됐습니까? 저의 뭐, 집에 있는 옆방에 가서 훔쳐봐도 되는데, 그러면 화를 낼것 같아가지고.
누가 내거 봤어? 막 이러면서. 누가 내 책상 뒤졌어? 막 이럴 것 같았고. 중2잖아요, 그쵸? 중2면 특별한 병이 걸리죠. 그쵸? 규현이는 그런 병에 안 걸리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치? 규현이 혹시 뭐 집에서 엄마한테 막 짜증내고 막 그럽니까? 안 그러죠, 그쵸? 그니까? 자,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보면 이제 스톤헨지 얘가 그렸는 게 있을 거고요. 그걸 어떻게 그렸는지 거기에 대한 팁이야. 그래서 루시즈 드로잉 팁스겠죠. 그러니까 자, 이 팁은 셀수 있습니다. 근데 팁하고 똑같은 뜻으로 어드바이스가 있는데 얘는 셀 수가 없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얘랑 바꿔 쓸수 있는데 명사가 한 놈은 셀수 없고 한 놈은 셀수 있더라. Lucy's drawing tips. 됐습니까? 자, 이렇게 그려. 이제 잘난 척 하는 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뭐, 막 가르치고 막 이럽니다. 야, 그래? 아니, 왜 그래? 막 이러는 거. 됐습니까? 자, 가만 보니까, 이거 뭐 흘리지 말란 말이야? 땀 흘리지 말라고 하고 있네요. 그렇죠? 땀 흘리지 말라고 해서 분명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애쓰지 마. 그리려고, 그리는 것을 애쓰지 마. 뭘 그리려고? 완벽한 그림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don't to make 하면 되겠죠. Don't try to make a perfect drawing. 됐습니까? 자, 그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Okay. Try는 like처럼 아니고, want처럼 아니고, enjoy처럼 아니고, try처럼. 그렇죠? 얘 식구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누가 같이 살았더라? Forget과, 그렇죠? Forget이 그거 한다면 나도 해줘. 그렇죠. Forget과 Remember가 뒤에 to도 올수 있고 doing도 목적으로 올수 있는데 뭐가 오느냐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애들이었죠. Like하고 공통점은 뭐가 와도 상관없다. 문법적으로는 됐습니까? 하지만 다른 점은 like는 to도가 오든 doing 오든 뜻이 똑같다. I like to swim도 수영하는 게 좋다고 I like swimming도 수영하는 게 좋단 말이야. 근데 I try to swim은 난 수영하려고 열심히 노력한다는 얘기고 I try swimming은 요새 살 빼고 싶은데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고 있는데 한번 뭐 해봤다? 수영 한번 해봤다. 나한테 맞는지 아닌지 이 뜻이라 했습니다. Okay, don't try to make a perfect drawing. 됐습니까? Okay, 이게 첫 번째 팁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게 뭐 일기인데 일기를 막 4시간, 3시간 쓰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아 저기 보니까 여기는 약간 뭐 튀어나온 게 있네. 그리고 여기는 보니까 각도가 45도고 뭐 이러고 있지 말란 말이야. 그냥 예, 그리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얘는 페인트를 좀 하네요. 됐습니까? 드로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래서 몇 가지 색이면 충분할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이런 거 어디서 배운 거죠? 그렇죠? 이거 어떤 시로 쓰이고 있나요? 어찌 시로 쓰이고 있나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시로 쓰였고 앞에 충분하니 충분하다 됐죠? 그렇죠? 충분할 거야라는 게 이렇게 쏟아서 모르겠는 모양인데 누가 몇 가지 색이 뭐할 것이다 충분할 것이다 이 얘기하는 거죠. 어떤 건 어떻다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건 어떻다 하고 있는데 그게 뭐 양념 좀 들어갔죠? 조동사 좀 들어갔죠? 충분하다가 아니고 충분할 것이다 하고 있죠. 그래서 자 여기에 이렇게 생긴 거 보니까 이거 썸 아니고 그거 쓴 거죠? 그렇죠? 썸 아니고 자, 이거는 셀수 있어, 없어? 있고, 단수야, 복수야? 면, a few야, a little이야, 이 말이죠. 그래서, a few colors will be enough.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a few 뒤에는 셀수 있어야 되고, 복수형이라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여기에 a little 하면 안 되고, 얘는 뭐로 바꿔 써도 의미는 똑같다? some. 됐습니까? Some colors will be enough. 근데 여기선 some 너무 약간 어색한 느낌이 듭니다. A few colors. 됐습니까? Some 뒤에는 some books도 되고 some money도 됐습니다. 하지만 a few 뒤에는 a few books밖에 안 된다는 거. A few colors will be enough. 색깔을 너무 막, 뭐, 여기는 약간 짙은 초록색, 여기는 연한 초록색, 막 크레파스 막저 48색 옆에 와가지고 막 이러고 있지 말란 말입니다. 그랬습니까? 뭔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 애만 색칠을 칠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애들. 뭐, 그래서, 뭐, at last final 했고, set foot at. 저, set foot이란 수고 알아둬라. 동격 얘기했습니다. one of the 최상급은 복수명사다. places 주의하라 했고요. after a 2-hour drive. 자, 이 표현이 어색해 보일 겁니다.
드라이브가 차 타고 가는 행동을 그냥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있고, to 있고, hours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Okay, 전시사 from 있고, in 있고, to 있고. We finally got to Stonehenge. It was just amazing. 가 주어진 주어금 나왔고요. How did they get there? 그 다음에 thousands of란 수고. What were they? They가 가리킨 건 the huge stones. 거대한 돌들의 용도가 뭘까? 저는 의견 말하기, I guess that, I think that, Stonehenge will remain a mystery for a long time. 그니까. 그래서 뭐에 집중했느냐? 그래서 준비됐죠? 가볼까요? Finally, at last, in the end, we set foot at Stonehenge. 온 하면 혼납니다. 잡혀갑니다. 됐습니까? 뭐 때문에 잡혀갈까요? 그쵸? 마치 석굴암, 아니, 뭐야, 석굴암이나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석굴암이나, 뭐야, 첨성대 가가지고, 위에 밟고 있으면 안 되겠죠. 잡혀갑니다. 세프 패스, 던지. 자, 이 쉼표 중요하다 했고요. One of the most mysterious places on earth. 그래서 place의 올바른 형태는 places인데, one of plus 복수명사 해야 되기 때문이다. 뭐뭐 둘중 하나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한 다음에란 표현이죠. 그래서 after, 그렇지. A 2-hour drive. 얘 때문에 온 after a 2-hour drive. 이제 출발점 얘기해야죠. In London, we finally got to Stonehenge. 됐습니까? 그 전치사에 대해서 선생님이 꾸준하게 주목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표현은 좀 어색함. 이거 뭐 서술적으로 이런 거 표현 어떻게 할래? 한번 할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After a 2-hour drive. 됐습니까? 여기 생각도 못 했죠. 됐습니까? A2가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12살이다. She is 12 years old. 여기 대시하면 안 되고요. 그녀는 12살 바퀴 소녀다. She is a 12 year old girl. 그렇습니까? She is a 12 year old girl. 여기 대시 꼭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 문장의 첫 번째 빈칸은 뭐? 드라이브 셀수 있다. 됐습니까? 빼먹지 말아라.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거의 주요한 문법이니까 뭐 주제에 맞네요. 오케이, 가볼까요? It was just amazing the ring of huge stone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t은 그렇죠. 가주어라고 쓰죠. 맞습니까? 뭐 그냥 길게 쓰고 싶은 사람은 to see the ring of huge stones 쓰시면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뭐 인칭 대명사 아니고 비인칭 주어 아니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to 부정사의 용법은 뭐다? 그렇죠. 명사적 용법이니까 그래서 뭐할수 있다? 주어 중에서도 진주어 명사용법이다. 오케이. 그래서 위 문자가 같은 의미를 다음 단어 I죠. 됐습니까? 오케이. 부정사의 용법. 여기에 to 부정사 사용될 건데 무슨 용법이냐? 그러면 I I was 그렇죠. I was just amazed. 이번에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으니까. 그다음에 to see the ring of huge stones. 그래서 여기에 to see the ring of huge stones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y? 그렇죠. 여기 감정을 나타내는 거고, 이 감정이 든 이유가 뭐니? 그렇죠. 그래서 얘는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무슨 용법이다? 용법이고, 뭐다? 감정의 원인. I am glad to meet you 하고 똑같은 거. 됐습니까? I was just amazed to see. 봐서 감동 먹었어. 됐습니까? 오케이. 보는 것은 감동을 일으켰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달한 방법과 건설 목적이 궁금한 두 가지. 그래서 여기에 이게 이거니까 How did those huge stones get there? 언제? Thousands of years ago. 수천 년 전에란 표현.
자, 그래서 여기에 뭐 대어는 뭐 스톤헨지가 이루어진 거고요. 이거는 뭐 하나만 더 할게. 있습니까? 설마 이런 게 좋진 않겠지. 이게 너무 뻔해 보인다, 그치? 스톤스가 여러 개인데 어떻게 대시 오겠니? 됐습니까? 자, 예를 보고 지시 형용사라 합니다. 지시 형용사인데 그 지시하는 물건이 뭐 단수야, 복수야? 그러니까 복수랑 어울리는 걸 써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고요. 뭐 2000 아까 얘기했던 거 2000은 뭐다? 2000 하고 S 쓰지 말고 수천 의는 여기다 보이다시피 thousands 애매한 숫자일 때 복수형 쓴다라는 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존재 이유죠. 존재 이유. 그래서 what for. For what were they? 그들이 무엇 때문에 있었던 것일까? 됐습니까? 지금도 스톤헨지가 옛날에 그 목적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은 관광지지. 그렇죠? 고대인들도 그걸 관광지로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용도하고 과거의 원래 용도는 같아요, 달라요? 여기 무슨 시제 썼어요? 과거 시제 썼죠. 그러니까 과거의 용도가 뭐였는지 묻는 거죠. 여기에 What are they for? 하면 They are for tourist attraction 하면 되겠죠. 현재 시제로 부르면 뭐예요? 관광지다. 됐습니까? 근데 are가 아니고 뭐니까 과거의 목적이 뭐냐고요? They는 뭐든지 뭐더라? The huge stones. The stones. 됐습니까? For what은 뭐로 바꿔 쓸수 있다? 그래서 why were they? 왜 있었지? 됐습니까? 그 다음 문장은 이제 의견 발악이니까 시제가 현재고 앞으로 있어야 할 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I guess that Stonehenge will remain a mystery for a long tim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있으니까 당연히 형용사 아니고 뭐가 와야 돼요? 명사. 근데 여기에 없으면 뭐도 되느냐? 자, 선생님 이런 얘기 한적 있어. remain 뒤에 무슨 시 써도 된다. 그래서 얘 어가 없다면 얘를 골라야 됩니다. 됐습니까? Remain mysterious. 됐습니까? Remain mysterious. Remain 어떠냐면 어떻다라는 얘기잖아요. 됐습니까? Will remain mysterious 또는 will remain a mystery.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 문장은 guess that 써서 됐습니까? 그리고 that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해놓고. 오케이. 뚝딱뚝딱을 바로 할수 있네요. 없애버리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관로 안에 생략된 단어는 뭐고? 대시고 하는 역할은 완벽한 문장을 겁만드는 대시다. 겁만드는 대시다. 선생님이 왜 자꾸 옛날에 안 하는 완벽한 문장을 이란 말을 왜 자꾸 하느냐면 겁만드는 게 하나 더 있는데. 네가 좋아한다. You like. 네가 좋아하는 것. What you like? 여기에 the thing 넣을 수 있어 없어? You like the thing? 그렇죠. the thing을 넣을 수 있는데 the thing이야. the thing은 like의 무슨 어야? 그렇죠. 근데 the thing이 없단 얘기는 얘가 완벽하단 말이야. 불완전하단 얘기야. 그 불완전한 것을 겉만드는 건 누구라고? what이라고. 그래서 명사가 없어. like의 목적은 없단 말이야 지금. 막 라이크의 목적은 없는데 그걸 가지고 어떤 완벽한 역할을 할수 있는 뭘 만들었어. 네가 좋아 나는 네가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어. I know what you like. 이렇게. 됐습니까? 그때는 여기는 뭐다? 대시를 쓰면 안 된다고 했어요. 사실은 중3 때할 건데요. 그때 가서 또 어려워할까봐 미리 예방접종 중입니다.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해서는. 오케이. 그래서 루시스 드로잉 팁. 그래서 드로잉은 둘중 뭐? 그리고 있는 TV야. 그리는 것을 위한 TV야. 그래서 얘는 뭐다? 동명사죠. 그러니까 그리고 있는 TV 어디 있습니까? 사람도 아닌데. 그렇습니까?
예, 둘이 는 것과, 이거는 walk, running man 할때 running 하고 같은 거야? running machine 할때 running 하고 같은 거야? 그렇죠. 뭐 하는 것을 위한 머신, 달리는 것을 위한 머신. 러닝맨은 어떤 사람들? 달리는 사람들. 요새 게시판이 시끄럽다 그러는데 왜 그러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please try예요. don't try예요. don't try죠. 제발 좀 열심히 좀 해라 이거죠. 이거. 하지 말라고 했죠. don't try to make a perfect drawing. 너무 애쓰지 마. 됐습니까? 너무 힘 빠지지 마. Don't try to do.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이제 무슨 얘기냐. 뭐, 색깔 몇 가지만 있으면 충분할 거야. 라는 표현이니까. enough. 됐습니까? A few colors. A few 뒤에는 반드시 셀수. 명사의 복수형. 자, few colors 하면 색이 거의 없, 뭐 해석도 안 되네요. not이 들어있다 했습니다. 얘는 의미상 not이 들어있다 했어. 어떤 표정이다? 이런 표정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거의 없는 색깔 거의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될수 있는 거 얘들은 뒤에는 money 같은 애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아예 택도 없고요. 얘는 의미 문법적으로는 가능한데 의미가 안 어울리고요. 그렇습니까? 문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는 여기 복수 명사를 쓰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요런 것들 살펴보았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파트. 바로 여기 August 6th 이겠죠. August 6th. 6th. 오케이, 자 이제 첫 번째 장소 정리하면 뭐 스톤헨지 갔는데 집에서 2시간 차 타고 갔고 엄청나게 가고 싶었다는 거 at last finally 막 써가지고 표현 막 했고요. 오케이, 그래서 어떤 형태인데? 스톤헨지가 원형인데 뭘로 만든 원형이다? 휴즈 스톤즈로 되어 있는. 그래서 링 오브 휴즈 스톤즈란 표현이 나오죠. 오브 써서 재료 얘기한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만들어진 시기는 대충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여기 나온 건 thousands of years ago라고 나오죠. 수천 년 전에 만들어졌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돌은 가만 보니까 뭐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그 근처에 있는 게 아니고 멀리서 가지고 왔다는 거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용도를 명확하게 밝혀졌다 안 밝혀졌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미스테리로 남을 거라 그랬고요. 뭐, 그 외에 빠트린 내용이 있나요? 뭐 그런 것들이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입니다. 아침에 우린 커츠워드 주변을 걸어 다녔다. 됐습니까? 뭐, 마찬가지 언제 했던 행동이니까 과거시제 썼겠죠. 자, 아침에는 통째로 알아들어야 했어요. 아침에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at night, 이거하고 같이, in the evening. Okay. 우리가 걸어 다녔다. walked 뒤에 전치사 뭐가 올린다? around. walk around. 어디? the Cotswolds. 됐습니까? in the morning, we walked around the Cotswolds Sea가 대문자인 걸로 봐서 고유 명사죠, 뭐. 우리가 구미 근처를 돌아다녔어, 이것처럼. Cotswolds란 어떤 고유한 장소. 됐습니까? 거기에 뭐, 뭔가, 이렇게 뭐, Cotswolds 한번 찾아볼까요? 뭔지? 못생긴 일본 아저씨네. 오케이. 그래서 보면 이런 장소입니다. 거충. 맞습니까? 로망인가요? 그렇죠. 일단 지붕이 이런 형태인 걸로 봐서 어떤 기후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지붕 형태가 이런 걸로 봐서. 그렇죠. 눈비가 많이 오겠죠. 그렇죠. 구배가 급하다고, 경사가 급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옛날은 지금처럼 이제 철근 콘크리트로 벽을 튼튼하게 못 만듭니다. 됐습니까? 위에 눈이 막 쌓여 있으면 폭삭 내려앉습니다. 쌓이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창문 사이즈는 뭐 그렇게 뭐 노멀한 것 같아. 그냥 뭐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렇게 작지도 않고, 뭐 그렇네요. 뭐 이런 데는 있습니까? 뭐 호빗이라든지 뭐 이런 영화에 뭐 나올 만한 그런 장소인 것 같네요. 그렇죠? 오케이, 뭐 이런 장소입니다. 여기를 이렇게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에 비교될 만한 장소일까요? 서울 서울에 비교되는 거? 한옥 마을 같은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여기도 뭐 길거리에서 음식 파나?
선생님 한옥마을 가고 엄청나게 실망했어요. 진짜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실망했나요? 네, 정확히 기억 안 나요. 뭐 이런 곳이 커트월드. 여러분도 한번 가보고 싶나요? 네, 돈만 있다면. 이렇게 영국은 좀먼 나라라 가지고 뭐그 항공료가 좀 많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곳이 커트월드였습니다. 아, 선생님 스펠링을 잘못 쓴것 같네요. 아까 전에 월드라고 썼는데. 아, 얘 지가 알아서 고쳐놨네. 이 자식이 내가 잘못 쓴거 알고 어떻게 알고? 오케이, 그런 거였고요. 커츠월드 주변을 걸어다녔습니다. 이런 동네면 뭐 걸어다니면서 구경할 만한 하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보니까 가만 보면 중간에 뭐가 하나 빠졌냐면은 스톤헨지 가고 그 다음 날이잖아. 그럼 어딘 가서 잤을 거 아니야. 그쵸? 그쵸? 그 어딘가가 바로 B로 시작하는 그거죠. B&B. 됐습니까? B&B에서 하루 묵었다는 사실을 뭐 일기에 안 썼는데 B&B의 커츠월드 근처에 있는 누가 우리가 일기를 통해서 뭐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스톤헨지 갔다가 커츠월드로 와서 거기에 있는 숙박시설에 묵었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침에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뭐 스톤헨지에서 뭐 캠핑하다가 갑자기 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커츠월드 와가지고 돌아다니는 거 아닐 거 아니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후에 비가 는 것이 시작됐다. 오케이. 원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실내에 머무르는 것을 하필 결정했다네요. 그렇습니까? 자, 비가 오는 것이 시작됐어. 그러면 이거의 형태는 몇 가지? 두 가지가 가능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실내에 머무르는 것을 결정했어. 그러면 얘가 몇 가지? 얘는 누구처럼? 원트처럼. 얘는 누구처럼? 라이크처럼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웨어에 대한 대답입니다. 어디에? 우리들의 비행기에. 됐습니까? 그래서 언제? It started to rain이네요. It started to rain. 언제? In the afternoon. 아까 전에 in the morning 통째로 외우라듯이, in the afternoon도 통째로 알아두셔야 될 표현입니다. It started to rain in the morning. 그래서 누구는? So, we는 뭐 했다? decided 무엇을? To stay indoors. Indoors는 indoors인데, 어디에 indoors? At our B&B.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런 얘기 하겠죠? 이런 얘기 할 거고요. 생긴 게또 가주어 진주어처럼 보이는데, 아니죠. 얘를 보고 가주어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 그래, 얘는? 비인칭 주어죠. 그러니까 이게 막, 에이, 일부러 막 헷갈리면 비슷하게 생긴 애 자꾸 나와. 됐습니까? 얘는 비인칭 주어입니다. 가주어 진주어 보면 아닙니다. 선생님, 비 내리는 것이 시작됐다잖아요. 아니라니까! 됐습니까? 얘를 여기 넣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됐습니까? 비인칭 주어야. 가주어 아닙니다. 오케이, 오후에 비 내리기 시작했다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 뭐도 된다라고. 레이딩. 얘가 뭐, 비겐하고 같고, 뭐, 비긴이나, 스타트나, 라이크나, 헤이트나, 컨티뉴나. 컨티뉴 전문가 여기 계시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전문가 됐죠? 그러니까 베이트도 그렇고 다 좋아하네. 오케이, so 그러니까 앞부분의 원인 so는 앞에 원인 뒤에 결과죠. 오후에 비 내리기 시작해. 아침에는 걸어 다녔어.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영국 날씨답죠. 비 엄청 옵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decided 했다. 얘는 이 형태밖에 안 된다 했어요. want처럼. indoors and our B&B. 진짜 이런 건뭐 그랬고요. 오케이. 뭐 그렇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난 여기 쏘 빼고 싶었어. 꼴도 보기 싫어. 그럼 여기다가 비코드 쓰라고요. 그쵸? 여기다 나쏘 꼴도 보기 싫어. 여기다가 비코드를 넣는 애들은 안 돼. 이게 원인이잖아. 누가 뭐뭐 했기 때문에죠. Because it started to rain in the afternoon, we decided. Because하고 쏘다 써. Because하고 쏘다 쓰는 애들이 뭐 가지고 공부하는 애들이냐? 의미만 가지고 공부하는 애들. 비코드 쓰고 소스 쓰면 의미가 되게 잘 됩니다. 오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 실내에 머물겠다. 어디가 틀렸는지 모르는 거죠. 이렇게 되면. 됐습니까? 그러면서 두개 붙이려면 접착제가 몇 군데만 바르라고? 한 군데만 바르란 얘기가 두 문장 하나로 하고 싶으면 접속사는 몇 번? 한 번만 써라. 이 말입니다. 비코드 쏘다 쓰면 안 돼. 의미는 잘 통하지만. 오케이. 그 다음에 B&B는 인기 있는 장소다. 자, 뭐 이것도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뭐 이거의 주요 문법 맞네요. 됐습니까? 이거의 주요 문법은 아니네요 하려고 그랬더니 왜 아니네요라고 했냐면 내가 이걸 뭐로 봤다? 순간적으로 관계사절로 봤죠. 근데 관계사절이 아니고 얘는 뭐로 표현 가능합니까? 투부정사의 형사형법으로 가능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B&B is a popular place. 뭐 하기 위한 to stay in England. 됐습니까? 네, 그래서 얘는 다른 형태는 불가능하고 가능한 건 that people 아 where라 했습니다. 자, 근데 얘는 안할 거예요. 얘는 관계부사를 여러분들이 안 했기 때문에 where people can stay in England 됐습니까? 네, 그래서 BNB가 뭔지 아까 이 앞에 문장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BNB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BNB에 모르기로 했다 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엔 BNB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장이 와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BNB는 뭐랑 뭐를 딴거 같더라? And then breakfast. 그렇죠. 그러니까 잘수 있고 아침도 주는 거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 그것은 집처럼 더 느껴진다. 자, 무슨 표현이냐? 비교급 표현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어떤 것같이 느껴진답니다. 됐습니까? 어떤 것같이 더 느껴진답니다. 뭐보다 호텔보단 집 같다. 그러니까 뭐 치면 민박 같은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우리나라의 민박을 얘기하는 거죠. B&B 이름 멋지게 지었는데 민박. 됐습니까? 우리 민박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그것이 호텔보다 집처럼 느껴진다는 건 무슨 시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 자신의 의견을 아까 전에 의견 얘기할 때 미래나 현재시 했었죠. 오케이. 그래서 it feels more like a 뭐 home도 해야 되고요. home이 낫겠고요. it feels more like a home. 그다음 비교해야죠. than a hotel. 됐습니까? 호텔보다 it feels more like a home than a hotel. 됐습니까? Okay, it feels more like 어떤 것까지 느껴진다니까 feel like 썼습니다. 근데 비교급 쓰려니까 more blah blah than blah blah 있죠. 호텔보다 feel more like home. 그러니까 오케이 그 이제 대한 얘기 하겠죠. 그렇죠. 미리 생각해 두시고요. feels more like a home than a hotel. 그다음에 like가 이건 뭐뭐처럼이잖아. 그렇죠. 뭐뭐한 이거의 반대말 얘기한 거죠. 뭐뭐하는 달리가 뭐였더라? unlike라고 그랬죠. 뭐뭐하는 다르게. 오케이, 얘가 좋아하다 일단 반대말이 dislike 싫어하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호텔보단 B&B는 집 같은 느낌이 돈다. 민망이더라. 오케이. 그래서 뭐 호텔 주인이 뭐아 같이 밥 먹읍시다 이런 거 초대합니까? 아니죠. 민박이니까 민박 주인이 아 같이 밥 먹읍시다 할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오늘 오후 다과회 때 초대했다. 당연히 무슨 시제? 과거 시제죠. 아까는 어떤 B&B에 대한 사실 전달이니까 현재 시제였고 다시 과거 시제입니다. 오케이. 오로 시작하는 단어죠. 이거는. 그쵸? 오너가 그 다음에 뭐 인벤트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뭐를 위해? 오후 다과회를 위해 오늘 뭐 인벤트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토를 안 나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D? 오너가 뭐 했다? 누구를? 왜? For afternoon tea. 오케이. 언제? Today. 됐습니까? For afternoon tea today. 제, 그러니까 이거 어떤 것을 위해서나 어떤 것을 위해. 됐습니까? 그러니까 for가 적당하죠. 됐습니까? 초대했어. For what? 뭐 때문에? For afternoon tea.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 이 대답을 듣고 싶어? For what? For what did the owner invite them? Why did the owner invite them? 됐습니까? 왜 초대했니? 같이 오후에 차 마시자고. 비도 오는데 우리 뭐 발코니에서 빗소리 들으면서 우리 한잔합시다. 됐습니까? 그렇죠. 막걸리죠. 그렇죠. 무슨 차야 차. 그렇죠? 됐습니까? 이 언어가 그러니까 B&B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민박 같은 느낌이니까 가능하겠죠. 소희야 걱정 있니?
자, 그래서 이번에는 뭐냐? 어디에는, 이러면, 어디에는 누가 이런 게뭐 했다? 가득했다. 이거 보면 이제 뭐가 있었다 표현인데, 가득했다라는 표현 했으니까, 시제는 전체적으로 과거고요. 그래서, the dining table. 시제가, 니까, 풀어, what, 뭐, 과자 셀 수, 그래서, 스낵스, 쿠키즈, 케이크 셀 수, 오케이. 케이크, 빵셀 수, 그래서, 브레드. 그 다음에 치즈 셀 수, 그래서, 치즈. 됐습니까? 오케이. 과자 셀수 있잖아. 쿠키랑, 그러니까, 선생님, 케이크 왜 못셉니까? 이거 나보고 따지란 얘기가 아니야. 됐습니까? 쿠키라는 단어는 셀수 있는 명사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 애들 케이크나 빵이나 치즈는 못 세.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요즘 보면 뭐, 케이크란 표현, 물론 쓸 수도 있습니다. 어 피스 오브 케이크가 귀찮아서 쓰는 거예요, 원래. 됐습니까? 근데 공식적으로 셀수 없고, 셀수 없고, 셀수 없어. 됐습니까? 명사가 여러 개 나오는데, 이 문장의 특징은 뭐 어떤 명사는 셀수 있기 때문에 복수형 써야 되는 거고, 어떤 것은 셀수 없기 때문에 뭐, 어도 안 쓰고, 그냥 형태 쓴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before 보고, before 보면, 그거 생각나죠? 그래서 was filled with. 됐습니까? 그래서 뭐로 가득했다라는 표현 이렇게 써본 거죠. The dining table was. 뭐, dining 또 나중에 스펠링 헷갈려요 하면서 제발 좀 이러지 마세요. 됐습니까? 이게 뭐로부터 왔냐면 dine으로부터 왔어. dine. 됐습니까? come에 ing 붙여보면 어떻게 되냐? come에 ing 붙이면 이렇게 되잖아. 또 come에 ing 붙이고도 또 이런 애들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그랬어. 알겠습니까? 아니야. 오케이. cut 이런 거에다 ing 붙이면 애가 e로 끝난 게 아니고 애가 단모 단자로 끝나버렸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하나 더 쓰는 거야. 됐습니까? 그리고 dine은 저녁 식사, 뭐 식사를 하다, 저녁 식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밥 먹다. 그러니까 뭐뭐 하다는 뜻이 있으니까 ing 붙일 수 있고 e 빼고 ing 한 겁니다. 이렇게. 그러고 cookies.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afternoon tea에 초대했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면 차만 마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죠.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먹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뭐 티타임 가지는 거 좋아하는데 그때 차만 이렇게 마시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애들 뚱뚱하죠. 자, 그 다음에 이 표현 중요합니다. 뭐뭐 하느라 바쁜 됐습니까? 뭐뭐 하느라 바쁜이라는 표현도 중요하고 누가 뭐뭐 하느라 바빴었다에다 다짜 떼버리고 동안 만들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겉동안이야.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야. 누가 뭐뭐 하는 동안이야. 그러니까 셋 중에 뭐로 시작했는지 알아둬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다음 무슨 시제에 바빴어? 과거 시제는 전체를 지배한 시제는 과거 거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하느라 바쁘는 내가 통째로 알아두라고 그랬는데 뭐였더라? 그쵸, be busy doing. 됐습니까? 오케이. 뭐뭐 하는데 시간을 보내다는 뭐였더라? spend a doing. 됐습니까? be busy doing. 선생님, 그런 거 어떻게 외워요? 여러분 말해. 나도 그랬으니까. be busy doing, spend a doing.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엄마가 감탄하고 뭐 이걸 A로 시작하는 이런 거를 써도 되는데 R로 시작하는 거 핸드고 A로 시작하는 거 핸드고 그렇죠? A가 맞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는 이거 썼죠. 그래서 엄마가 막 맞고 있죠. 맞고 있죠. 됐습니까? 아름다운 컵과 접시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시작은 while죠. 그렇죠? while I was BBG라며. Busy eating. 됐습니까? While I was busy eating. 이게 BBG doing. 됐습니까? 네, 동안 3종 세트 중에서 마지막 배웠던 거 있습니다. While I was busy eating. 누구는? 맘은 뭐 했다? Was admired 하는 거야. admiring 하는 거야. 그렇죠? 엄마가 존경받는 거죠. 엄마가 어드마이어가 감탄하다야. 그럼 니들이 방금 얘기했던 어드마이어를 쓰면 수동태야. 엄마가 존경을 받는 거야. 감탄을 받는 거야. 엄마가 하는 거야. 이게 이 행동을 엄마가 하는 행동이야. 당하는 행동이야. 이거 딱
어드마이어. 뭐, 마, 마, 뭐, 어드마이어. 뭐가 틀린지 모르고 있어. 엄마가 감탄하는 거야. 됐습니까? Mom was eaten 할래? 어? Mom was eating 해야 될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리고 R로 시작하는 건 뭐죠? Respect. 그렇죠. Respecting 해야 되겠죠. Mom was respecting. Amazing. Admiring.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 A로 시작하는 거 이거 쓰면 amazed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Amazed가 놀라게 하는 거잖아. 엄마는 놀라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마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낼수 있는 거야. Mom was amazed at. 그렇죠? Mom was admiring. Admiring 타동사기 때문에 전체 필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Mom was respect 마찬가지, respecting.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아름다운 컵과 접시니까 the beautiful cups and plates 되겠죠? 그러니까 이 형태 주의하세요. 여기 뭐 admire, amaze를 변형시킨 거 쓰고 싶으면 이때는 amazed at 됐습니다. Mom was amazed at the beautiful cups and plates. 얘가 놀라게 하다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학년이 올라가서 고등학교 되면 이 자리에 ing 넣어야 되게, ed 넣어야 되게, 이거 단골 출제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돼. 감탄하다야, 감탄하다. 그럼 엄마가 감탄하는 거야, 감탄 당하는 거야, 감탄 받는 거야. 그렇죠. 얘는 놀라게 하다야, 놀라게 하다. 엄마가 놀라게 하는 거야, 놀란 감정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어메이즈를 넣을 것 같으면 어메이즈 두고 얘는 전체 필요할까? 애시야. 됐습니까? Mom was amazed at. Mom was admiring. 됐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여러분들한테 이게 ing냐, ed냐 자꾸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정리하면 누가 어떤 행동, 주어 동사 있는데 동하니까 while 썼고요. be busy doing 꼭 알아두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거 형태 주의하라 했습니다. 있습니까? 시험 나올 것들 그런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것도 발표해야 될것 같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난 너무 많이 먹었어. 자, 얘는 왜 발표하냐면은 여러분 만약에 사과를 시험을 안 친다면 발표를 안할 거야. 근데 어차피 기말고사 때 사과를 시험 칠 거기 때문에 이거에 나온 문법은 아니지만 사과에 나온 문법이죠, 이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랑 뭐를 한 문장으로 표현했습니까? 원인과 결과. 그렇죠. 원인과 결과죠. 지금은 사과에 나온 문법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여기에다가 S로 시작하는 걸 썼죠. 근데 S로 시작하는 걸 여기다 넣고 여기다가 딴걸 넣을 수도 있는 거 배웠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뭐로 연결되느냐. 자, 너무 많이 먹은 게 오래돼서 먹어, 못 먹어. 그렇죠. 그럼 둘중 뭔지 이런 거 됐습니까? 오케이. 뭔 얘기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저 너무 많이 먹었네. 그렇죠? 그럼 그 뒤에는 투두를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거랑 같은 표현 뭐가 있냐 했을 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그것도 되네요. 몇개 얘기했지? 네개 얘기했죠? 그렇죠? 그럼 이제 나머지 오지선다에서 다음 중 같은 뜻이 아닌 것을 골라라. 하기 딱 좋다니까. 그렇습니까? 그런 문제는 다 알란 말이야. 다 알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 표현과 똑같은 표현. 그렇습니까? 자, 일단은 I ate로 시작하죠. I ate too much. 그래서 so 누가 아이가 먹을 수가 있었어 없었어? 무슨 시제에 없었어? 그래서 I not이 있네. 그러면 some이야, any야? 그렇죠. Anything. 뭐로써? For dinner. 됐습니까? I ate too much, so I couldn't eat anything for dinner. 이거 뭐더 해야죠. 그렇죠. 됐습니까? 뭐첫 번째 애랑 똑같은, 일단 여기 뭐 시제일체 이런 거 알아두시고, I can't 하면 안 된다는 거. 과거에 배가 불렀는데 여기 can't 쓰면 현재 못 먹겠다는 얘기 말이 안 되죠. 아, 그 가능은 하겠다. 근데 여기 내용에서는 일기니까 안 되고요. 예, 네, 그 다음에 뭐 not이니까 some 쓰면 안 된다라는 거. 뭐, 근데 not any를 뭐로 바꿀 수 있다 그랬더라. No. 그렇죠. 그러면 no로 바꿨으면 I could eat nothing. 똑같은 뜻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첫 번째, 얘 빼버리고 싶어. 여기다가 이거 넣으면 되는 거. 1학년 때 했던 거죠? Because I ate too much, I couldn't eat anything for dinner.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능한 형태는 뭐가 있냐? 얘 빼고, 이렇게 하고, I ate so much. 이 대신 무슨 뜻이라고 그랬더라? 심표는 없어야 됩니다. I ate so much that I couldn't eat anything for dinner. 그쵸?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 그쵸? 뭡니까? I ate too much. 뭐 하기에는, 야, 나는 너무 많이 먹었어요. 했어. 뭐 하기에는, 오면 돼. 뭐 하기에는, to eat anything for dinner 하기에는. 이네 가지 뜻이 다 똑같은 뜻이니까 여기다가 다른 거 하나 살포시켜 놓으면 되겠죠. 비슷하게 생겼는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 나중에 자세하게 다룰 거고요. 중요한 문장입니다. 이거는 3과 중요한 문법은 아닌데. 여러분 어차피 3과 4가 같이 시험 치잖아. 그렇죠? 원래대로였으면 1, 2과 같이 치고 3, 4과 같이 치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중간고사 안 친다고 좋아할 일이 하나도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해야 될게 너무 많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기 마무리 되는 거죠. Lucy's drawing tips고요. 첫 번째, 자, 일상용품을 그리. 왠지 저좀 기네. 그렇죠? 별표해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뭐가 사용된 겁니까?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 가주어, 진주어, 좀 구체적으로. 됐습니까? 일상용품. 근데 일상용품은 뭐죠? 영어로? 아, 이거 생각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일상용품을 그리는 거 무슨 괜찮다, 만약에 도대체 뭐가 일상용품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예를 들은 표현이죠. 일상용품의 예. 됐습니까? 일상용품의 예, 뭐, 컵과 접시 같은. 됐습니까? 아까 전에, 이제, 자, 얘가 지금, 저 선생님 교과서 못 봐서 모르겠는데, 교과서 4파에, 얘 일기장이 나올 거고 사파에 뭐가 있겠어? 카츠월드에 있는 B&B에서 무슨 시간에 먹으면서 봤던 애프터눈 티타임에 먹으면서 봤던 엄마가 어드마이어링 하고 계셨던 컵스 앤 플레이트를 그려놨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지금 팁스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뭐 너의 일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시작은 당연히 좀 칸이 짧죠.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시제는 당연히 뭐라 해야 돼? 그렇죠. It's okay. 그렇죠. 괜찮다. 뭐가요? To draw.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야죠. Like cups and plates. 어디다가? Okay. 자꾸 on이라고 하네요. 그렇습니까? In your journal. 오케이, 뭐, 이잇에 대한 얘기, 투드로우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everyday object, object 대신에 뭐, things 쓸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이란 뜻으로 object. object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생이 되면 여러분들 괴롭히게 될 단어입니다. 첫 등장했네요. 왜 괴롭히냐? 얘가 반대하다도 되고요. 대상물도 되고요. 그렇습니까? 물건도 되고요. 뜬금없이 반대하다래. 근데 그냥 반대하다는 뜻이면 알겠는데 얘가 뭐뭐에 반대하다 할때 어떻게 하냐 하면 오브젝트 2를 씁니다. 근데 오브젝트 2를 아 그래서 그래 오브젝트 2 쓰면 내가까지 외워줄게. 근데 오브젝트 2 미팅 힘 해야 된대. 오브젝트 2 미팅 하면 안 되고요. 오브젝트 2 미팅 힘 해야지 그를 만나는 것에 반대하다네. 오브젝트 2할때 2가 뭐의 2다? 전치사의 2란 말이야. 맞습니까? 예방접종 한번 했습니까? 아 그거 외워야 돼. 외워야 되는데. 아 짜증나 짜증내지 마시고요. 내가 앞으로 8번 할 거니까. 됐습니까? 뭐 여기 물체란 뜻으로 첫 등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ike 대신 쓸수 있는 게 뭐뭐와 같으니까 뭐가 있을까요? 두 글자로 such as가 있죠. such as cups and plates. 뭐뭐와 같은 할때 such as 쓸수 있죠. Okay. To draw every object such as cups and plates in your journal. 이런 얘기 할 거고요. 오케이. Okay. 그러면 예를 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뭔 작당을 해놨냐 보겠습니다. 오케이. Okay. 그래서 이제 뭐첫 문장은 뭐 오전에 뭐 커츠월드를 돌아다녔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뭐더 모닝
In the morning, we walked around the got to work. 이거 하면은 얘들 저 다리 아프겠다, 그치? 됐습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걸어 다녀야 되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 started to rain in the afternoon. So, indoors at our B&B. 맞습니까? At our B&B. 여기 짜증나죠? In at. 그렇죠. 맞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아씨, 왜 여기, 왜 여기 애시야?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게 좀 어려워. 한국인들한테 가르치기가 어려워. 이제 어떤 우리가 전치사를 안 쓰는 데다가 어떤 느낌에 따라 달라지는 선택이기 때문에. 뭐 이런 느낌이에요. 뭐 이런 느낌. 됐습니까? 자, 그래서 it은 to rain 대신 왔죠? 그래서 뭐다? 안 속네. 비인칭 주어다 하고 있으면 되죠. 날씨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져오신 주 아닙니다. 오케이. To rain은 무슨 영어법이고? 명사적 영어법이고요. 그렇죠? 하는 일은 뭐다? 뭐다? 목적어다.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못 알아보나요? 그리고 역할은 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렇습니까? 재료는 명사인데 하는 짓은 목적어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뭐 하나 안 물어봤는데? 얘 대신에 레이닝 될수 있다는 건 선생님이 뭐 굳이 뭐안 해도 귀찮게 안 해도 알죠? 그 다음에 얘는 스테잉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decide to do.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표현. B&B is a popular place to stay in Englan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tay의 형태가 to stay라야 하는 이유는 적 용법이기 때문이다. 뭘 꾸며주는 이란 말까지 쓰면 좋겠죠. 장소는 장소인데 어떤 장소? 머물기 위한 장소라는 역할을 해야 되죠, 지금 문장에서. 됐습니까? 네, 형용사 영어법 to stay가 돼야 되는 형용사 영어법으로서 place를 수식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됐나요? 그래서 가볼까요? It feels more like a home hotel. 됐습니까? 그래서 it은 B&B. 됐습니까? The B&B. 나는 a B&B 하면 되겠네요. a B&B feels more like. 뭐 이시 연달아 몇번 나오고 있어. 그쵸? 뭐 보면 바로 여기도 이시 나왔고 한 문장 건너서 또 이시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구분을 할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분명히 이슬 대해서 물어보는 문장이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It feels more like a home. 그 다음에 이제 주인이 이제 뭐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누가 왔디? 오너가 뭐 왔다? 인바이티 됐다. 누구를? 왜 때문에? For absolute tea today. 오늘. 됐습니까? 뭐, 전치사 for도 물어보려다가. 됐습니까? 안 물어봐도 되겠죠? 됐습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Why? 또는 for what? 무엇을 위해 초대했니? 왜 초대했니? For afternoon tea. 됐습니까? 오후 tea 파티를 위해서. 네, 우리를 발명하진 않았겠죠. 그 다음에 누가 더 table was full of 하든지 filled with 하든지 됐습니까? cookies, cake, bread and cheese 됐습니까? 얘는 셀수 있고 나머지 셀 수가 없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내가 먹느라 막 처묵처묵하고 있는데 엄마는 어머 얘좀 봐! 이랬다는 표현. 그래서 뭐? While I was busy eating, mom was admiring the beautiful cups and plates. 됐습니까? 예, admire the 아니야. 엄마가 존경받는 사람 아니야. 됐습니까? ing 꼭 알아두셔야 했고요. 오케이, 뭐뭐 하느라 바쁘다 비비지 중이고요. 그 다음에 한번 써야 돼. 얘는 그냥 주의 사항을 써놓은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드마이어를 쓸것 같으면 어드마이어이고 어메이즈를 쓸것 같으면 전치사도 필요하긴 하지만 어메이즈드 앳 됐습니까? 오케이. 그 비 어메이즈드 앳은 뭐 바이를 쓰지 않는 거할때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바이를 쓰지 않는 바이를 쓰지 않는 뭐야 뭘 잘못 건드렸어 내가 오 마이 갓 뭘 터치를 잘못했더니 완전 안돼요 싫어 오씨 왜 자꾸 일괄호 가요 미쳤나 이게 정신 차려 어? 뭐야, 너왜 이래? 에이? 뭘로 해요? 그 다음에, 뭐, 자기가 지금 컨트롤 Z 누르면 됩니다, 뭐.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ate so much that I couldn't for dinner. 됐습니까? I ate so much that. 근데, 본문은 이렇게 안돼 있었습니다. I ate too much. So, I couldn't eat anything for dinner. 됐습니까? 이게 본문이었어. 근데 사과에 so that 본문이 나와요. 그래서 얘들 책을 막, 가보면 막, 이 책이 미래엔 교재가 애들 괴롭히려고 막 단단히 마음먹고 만든 교재 같아. 그러니까 소댓 구문은 정작 4과에 나오는데요. 소댓 구문으로 쓸수 있는 게 3과에 나와. 그리고 시험은 3, 4과를 같이 쳐. 알겠습니까? 예, 네, 뭐 이거 말고도 있죠. 아까 얘기했죠. I ate too much to eat anything for dinner. 투투형법도 되고요. 뭐 because 쓸 수도 있었고요. so를 연결로 쓸 수도 있었고요. 그때는 뭐 too much so 이렇게 했습니다. 예, 이 문장 왠지 중요한 느낌 들죠? 그래서 루시스 드로잉 팁스였고요. 그래서 뭐 is it okay to draw everyday things object like cups and plates in your journal? 그래서 is 뭐 가죽이죠? 가죽이요. 됐습니까? 그리는 것이 괜찮다 했어요. 됐습니까? 너의 일상에다가 일상용 컵이나 플레이트, 접시 같은 일상용품 그린, 아이고 엄청 길어, 주어가. 그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했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있어서 더 길어 보이지만, 이렇게 해갖고, 뭐 여기까지가, 끝까지가 다 주어야. 일상에 이런 거와 같은 일상용품 그리는 것은,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구문. 만약에 가주어 진주어구문이 없었으면, to draw everyday object like cups and plates in your journal is okay. 됐습니까? 그러면 동사 빨리 나와야 되는데 듣는 사람이 막 긴장해. 그렇죠? 만약 그렇게 가지고 진주 없애 하면 영어를 영어 어민들은 동사 어디다 와 동사 어디다 와 이러고 있다니까. 왜냐하면 동사가 중요하니까. 됐습니까? 우리는 동사가 끝에 나오는데 엄청 익숙한 언어야. 우리는 항상 동사 끝에 있어. 그렇죠? 그래서 끝까지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말이에요. 중요한 말이 끝에 나오니까. 오케이. 요 앞에 선생님이 뭐 이렇게 손가락 조심하라고 뭐라고 써놨어. 손가락 끼지 않게 조심하세요. 문 닫힐 때. 저게 이제 영어 순서대로 한 거죠. 중요한 말부터 한 거죠. 원래 문 닫힐 때 손가락 끼지 않게 조심하세요. 이러죠. 됐습니까? 오케이. 영어 선생 아니랄까 봐. 오케이. 자, 드로우 형태가 to draw인 이유는 진주어 뭐. 이기 때문이다. 뭐 그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뭐 형용사적 용법이다. 뭐 이러면 안 돼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아우, 3분이나 일찍 마치네. 그러니까 감사할 것까지야. 오케이. 얘는 미리 뭐 해주세요.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Do it yourself 하시고요. 제가 네. 야, 이거.